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에서입니다. 제 머리가 뿌리가 많이 자라갖고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염색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염색을 하기 전에 제 머리 상태입니다. 약간 갈색 빛이 도는 그런 색인데요. 앞머리도 지금 많이 자라갖고 앞머리도 자르고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염색이요. 내 뿌리가 더 검은데 왜 뿌리를 더 나중에 한 거야? 뿌리에 열이 좀 많아서 뿌리를 먼저 하면 뿌리가 너무 짧게 나와요. 이번 색도 괜찮아. 왜 이번 색이야? 그냥 한 번만 할게요. 원래 두 번 하려고 했거든요. 끝에가 이렇게 좀 전에 탈색 많이 했었어요. 뚜문뚜문 했었어요. 하나 좀 잘라낼게요. 안녕하세요. 집에서 흥겨 왔잖아요.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그냥 가끔씩 그막 에센스 이런 거만 네. 바르고 그 이상은 안 되는데요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마스크팩 그런 거 사서 헤어 마스크팩 꾸준히 해주면 괜찮아요. 염색을 자주 하시면은 모발이 네. 많이 손상되거든요. 네. 영양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. 에센스는 꼭 발라야 되는 거. 지금 이렇게 영양을 주고 있습니다. 원래는 탈색을 두 번 하려고 했는데요. 제 머리가 너무 상해갖고 탈색을 한 번만 하고 이렇게 영양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영양을 주고 있습니다. 신기하다. 이런 톤으로도 네. 조금 밝게 하면 네. 핑크 느낌이 살짝 나긴 하거든요. 좋은 것 같아요. 괜찮아요? 네. 근데 이제 지금 베이스가 약간 노래서 네. 블로그에 올라가는 거예요? 이거 유튜브예요. 유튜브로? 네.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시세. 시세. 그래. 말라리 내셔. 신기하다. 이게 근접한 분이 제가 해준 거거든요. 제거하고 다음 단계로 수분 들어갈 거예요. 단백질. 피부를 좀 채워드릴게요. 네. 많은 걸 해주시네요. 아, 많이 해드려야죠. 멀리서 오셨는데. 마무리. 버티자. 버티자. 잘해야겠네. 괜찮으세요? 네. 단백질 좀 골라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색깔이 되게 뭔가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? 실제로 보면 약간 진짜 애쉬 핑크 같은데 여기서 보면 오렌지색? 그러니까. 짠! 이렇게 염색이 다 끝났는데요. 앞머리도 살짝 다듬고 염색을 했는데 실제로는 약간 핑크빛이 조금 더 도는데 영상에는 조명 때문에 그런지 노란빛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. 완전 푸석푸석했던 갑자기 귀걸이가 끊어졌어. 완전 푸석푸석했던 머리도 머릿결이 완전 좋아지고 만족스럽습니다.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